계세요? 네.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도 되네? 네, 들어오세요.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짖기는 커녕 마냥 해맑게 반기는 이 녀석. 야니. 야, 꼬리 흔드네. 사람 없어. 이 집의 유일한 멍멍이 이름은 야니랍니다. 아, 근데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해 걸랑요. 강아지 야니 말고 고양이. 고양이들 다들 어디 갔어요? 고양이가 경계심이 심하고 조금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처럼 좀 반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숨어 있거든요. 우선 한 마리는 저희 집에서 제일 경계심이 심한 고양인데요. 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래 삼색이 고양이가 있어요. 아, 저기 보이네요. 어, 둥글둥글한 외모만큼이나 겁이 많은 꿀이.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얼마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집사님도 양이들을 찾는데 한참 걸렸답니다. 짠! 턱시도 양이고 저희 집 제일 대장모예요. 이 집의 터줏대감까지 아련했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낚시놀이로 유인해보기로 했는데 어, 보일랑 말랑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 친구예요? 네, 보배예요. 보배. 아유, 예뻐라. 귀여운 얼굴로도 부족해 상큼 발랄함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훔친 매력 만점 이댁 막내 고양이 보배랍니다. 이젠 남다른 케미 자랑한다는 두 녀석들의 별난 행동을 볼 차례.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제가 잘 때 저도 자고 얘네도 자는 시간에, 밤에. 대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지 밤이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꿈나라로 갈 시간. 그런데 요 녀석들 자라는 잠은 안 자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자자, 이제 자야지. 어? 그 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두운 방에서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런데 설마 보배 너 지금 개저 이 아니 젖을 먹고 있는 거니?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야니는 미동도 없고 쭉쭉냥 보배는 야무지게 실컷 젖을 뺍니다. 개젖 먹는 고양이 처음 보냥. 쭈쭈비를 끝낸 보배 이제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인데요. 두 녀석 다 특이하다 특이해. 개 엄마를 둔 아기 고양이 보배. 두 녀석의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저희 집 아래에서 비 오는 날 밤에 어디서 애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엄마 고양이가 없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도 막 결막도 부어있고 이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길에서 홀로 울고 있던 보배를 발견한 건 지난 7월. 엄마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어미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오랫동안 먹지 못한 탓에 몸도 가누지 못했다는 녀석. 뼈만 남았었어요, 가죽이랑. 맨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또 이 큰 짐승 큰 누구한테 물렸냐면 큰 애한테 물려가지고 발도 그냥 뭐 골마가지고 잘못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도 그 저기 막 이렇게 절단해야 돼. 그런데 몸도 마음도 다친 보배를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준 것이 바로 강아지 야니였다는 것. 8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야니가 엄마를 자처한 것도 놀라웠지만 보배가 야니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듯 쭈쭈비를 하는 걸 보고 가족들은 또 한 번 놀랐다는데요. 벌써 두 달째 야니가 보배를 품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는 모습도 비슷한 영락없이 어미와 새끼 같은 두 녀석. 그런데 여기 반전! 식구들도 말하기가 참 거시기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돼요. 오! 헉! 아니 이건 저지 아니라 헐. 얘 수컷이에요? 네. 다시 말해 야니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다는 것. 그동안 보배가 쭈쭈비를 했던 것이 사실은 야니의 소중한 부위였던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에는 그 이제 중요 부위에다가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배에다만 하는 줄 알고 그냥 이제 하는 신용만 하는 줄 알고 어떡해 그냥 보배 어떻게 진짜 짠하다 불쌍하다 엄마 보고 싶은가 봐 아직 애기다 그냥 이랬는데 오늘 봤더니 이제 중요 부위를 그렇게 빨고 있어서 어떡하냐 진짜 이거 막 웃기다가도 이거 큰일 야니 어떡하지? 이제 야니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달리 야니는 늘 평온했다고 합니다. 애틋한 두 녀석들을 위해 딸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보배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와 말린 황태를 찢어넣은 영양 듬뿍 건강식이 준비되고 야니를 위해 손수 만든 고구마와 단호박을 으깬 완자까지 보양식이 따로 없는데요. 자자 얘들아 이제 먹어볼까? 보배 집사야 나 여기다 이 냄새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 아니냐. 두 녀석 배고팠는지 폭풍 먹방 선보이는데 어? 벌써 다 먹은 걸까? 야니가 자리를 뜨자 그대로 개밥으로 돌진.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의 마음이던가 말없이 자기 밥을 양보하더니 보배가 남긴 밥을 먹는데 야니 너 진짜 엄마 아니 아빠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엔 보배가 야니를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이젠 야니가 보배를 졸졸졸 글쎄 보배바라기가 됐대요. 우리 보배 응가 싸고 있죠요. 하루 종일 24시간 보배 곁을 지킨다는 야니. 이런 상황이 보배 역시 익숙한 듯 괘념치 않고 제 볼일 다 봅니다. 엄마 아니 아빠 깨끗하게 뒤처리했다옹. 오매불망 보배만 바라보는 야니. 뒤통수가 따가울 만큼 애틋한 눈빛을 보내며 녀석 자나깨나 보배 걱정뿐이랍니다. 야니! 집사의 부름에 오랜만에 1층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야니가 계단 앞을 지키고 섰다. 왜 나 두고 갔죠잉? 망부석이라도 된 듯 보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이젠 하나 빠지면 서운한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답니다. 늘 밝고 해맑은 녀석들을 보다 보면 가족들은 마음이 좋았다 또 아팠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야니도 엄마랑 좀 일찍 떨어졌고 보배도 또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서로 엄마한테 그 사랑 그런 거를 못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좀 잘 지내고 그랬을 때 되게 그냥 짠하고 그래 둘이 의지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했는데 어? 야니가 보배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끈질기게 쭈쭈비를 하는 보배. 그러자 야니가 보배에게 앙 경고를 주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냐.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는 야니.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같은 녀석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인데 밤새도록 쫓고 쫓기는 전쟁 끝에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니야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인다. 어젯밤에 대체 왜 그랬니? 밤에는 여기가 빨갛게 빨갛게 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빨아가지고 이렇게 고름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배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야니의 그곳이 아프지 않을까 집사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데
피부과에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어떡해요. 지네들 뭐 자기 세계에서는 걔는 엄마로 알고 또 얘는 막 싫어도 걔가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 그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야니를 위한 한 가지 묘책을 마련했다는 아버지. 대체 뭘 하시려는지 갑자기 양말을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옷 좀 입혀봐라. 얘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얘 좀 입혀봐라. 이게 뭐야? 그게 얘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다 달아서 없어지겠어. 자. 바로 야니의 팬티가 탄생한 것.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거. 뭐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야니 이상한데? 어때 편하니? 오늘 밤은 왠지 잘 잘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빠 표 속옷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날 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녀석. 결국 야니 또 깨고 맙니다. 이젠 보배와 야니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듯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보배의 쭈쭈비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 야니의 그곳은 과연 괜찮을까요? 다행인 거는 일단 요 그래 요 바깥 피부 쪽은 깨끗하고 피부 병변이나 아니면 포피염 같은 문제는 없어요. 보배만 있네? 안녕. 보배 아직 애기인데? 네 쟤는 애기. 아 보기 좋아요. 나올랑 말랑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넘어오지 않는 보배. 그렇다면 보배가 쭈쭈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보통은 새끼 고양이들이 나중에 엄마 고양이가 젖이 안 나와도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젖을 한동안 빨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아플 수가 있고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야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쭈쭈비를 멈춰야 할 때. 그렇다면 집사들이 한 다양한 노력은 보배에게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문제는 그게 가려놨을 때는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게 딱 벗겨지는 순간에 또 두 배, 세 배로 하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은 임시방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인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수제 인형인 것 같은데요. 이 인형들로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말 그대로 대체 행동을 제공해 주는 거죠.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제공을 해서 야니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보배도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바로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애정 인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보배를 괴롭히는 짜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세요. 보배랑 짜니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사냥놀이를 해주는 거. 테마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장난감 한 개로 두 아이에게 흔들어주면 고양이들은 경쟁하게 되고 특히 짜니 같은 경우에는 영역 독점하고 싶고 리액션이 되게 안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들거든요. 각자가 한 고양이씩 맡아서 놀이 시간을 제공을 해주시면 새 고양이 하루에 한 번씩 오 만날 때마다 나는 사냥놀이 신나게 한다. 끝나고 나면 맛있는 간식 먹는다. 이미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고참 짜니의 사적 공간에 신입인 보배가 침범하지 않게 리드해주는 것이 솔루션의 포인트. 둘이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한 마리씩 맡아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아홍철 쌤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 손재주 좋은 어머니 주도하에 보배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애정인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미아홍철 쌤이 준 꿀팁. 고양이들은 6개월이 지나면 캣닙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형 속에 넣어주면 효과가 있다는데요. 드디어 보배를 위한 애정인형이 완성됐습니다. 보배가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 아, 좋아할 거예요. 지금 벌써 냄새 맡고 내려오잖아요. 어디요? 저기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타나는 녀석. 보배!
보베. 기대 반 호기심 반 보베가 애정인형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냄새냐? 내 맘에 쏙 든다. 보베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여념이 없는데 진작 만들어줄걸. 보베 신났습니다. 이제 야니 너도 한시름 덜었네. 이제 나 편히 잘 수 있는 거 정말. 좀 보베가 이제 야니한테서 좀 떨어져서 다른 좀 재미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충분히 다른 걸로 그 보베한테 좀 부족한 사랑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또 챙겨주고 그러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엄마 품이 그리워 야니 품에 안겼던 보베. 이젠 그 빈자리를 집사 가족들이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보베와 야니 둘의 우정은 영원할 거지? 우리 또 보자.